짧은 치마를 좋아하는 여자는? 자신감 있는 여자. 정장만 입는 남자는? 고집스러운 남자. 바지를 좋아하는 여자는? 생기 있는 여자. 와, 우리 정말 잘 통하네요. 맞아요. 꼭 오래된 친구 같은 거 있죠? 의정 씨,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할까요? 저 의정 씨한테 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. 어머, 최신 디자인 경량 스크랩? 정말 그거 저한테 주신다고요? 네, 의정 씨가 의상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어디서 볼까요? 신촌. 좋아요. 거기서 보죠. 언니, 언니 아직도 채팅해? 야 제니야 제니야, 이거는 내 느낌인데 이 사람 승헌이 뺨치는 킹카인 것 같아. 나랑 죽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 있지? 그리고 이 사람이 의상 스크랩까지 나한테 준댄다? 그래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. 뭐? 그러면 언니 승헌이 오빠 말고 다 바람피겠다고? 아유, 바람피기냐 아닌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. 나는 그냥 의상 스크랩 받아서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말이지. 그래? 승헌이 오빠! 네가 좋아하는 향수잖아. 정말 정말? 진짜다? 그래 그래. 야, 승헌이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넌 꼭 비밀로 해야 돼. 절대 비밀이, 알았지? 알았어, 비밀이. 약속하다. 약속. 도장 찍고. 찍고. 이거 내 거다. 이제 언니 쓰지 마. 아 그래. 네?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뿌려보면 안 될까? 안 돼. 아, 맛있다. 안첸. 예. 제 의정인 밤새도록 뭘 했길래 이렇게 밥상에서 꾸벅꾸벅 조는 게야? 뭐라긴요. 밤새 터프. 언니, 제가요 그거 의상 공부하느라고 밤새서 피곤해서요. 그래. 그래서 사람은 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법이란다. 예. 아이 세상에 생전 책이라고는 안 들여다보는 애가 그래 더 좋은 공부를 한다고 저렇게 밤까지 세운 걸 봐라. 맞아 맞아 맞아. 사람 역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래. 네. 아 우리 경인이도 봐라. 아니 생전 공부라고 안 하는 애가 저 좋아하는 일은 그냥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지 않니? 밤새워서 만화 보고 밤새워서 어머니. 내 말은 경인이 너도 할 일만 있으면 열심히 하는 애라는 거지.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. 참 근데 의정, 오늘 우리 대학원 친구들 모임 있는데 같이 갈 거지? 오늘? 응. 오늘? 아 언니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. 다음에 같이 가. 아니 나도 웬만하면 그러고 싶은데. 아 친구들이 우리가 다시 닭살 커플 됐다니까 안 믿어.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난리야. 그래? 어. 안 먹어. 같이 가는 거야. 아유 왜 야야야 대니야 대니야 있잖아. 내가 오늘 터프가 이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네가 나 대신 나가주면 안 될까? 뭐? 어? 아니 나는 그 의상 스크립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연락처를 몰라서 약속 못 미룬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네가 대신 나가서 나인 척하면 되는 거야. 어? 아 말도 안 돼. 내가 어떻게 언니인 척을 해? 왜 안 돼? 다 돼. 그러니까 네가 번개 가방 쓰고 옷 입고 그다음에 어디 그 가가지고 나 이것처럼 이러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아 정말 진짜. 재미야. 우리 날도 더운데 우리 수영장에 나가자. 야, 야, 진이 중요하고 급한 일에서 수영장 못 가. 너랑 놀아주시기 그러면서. 중요하고 급한 일? 그게 뭔데? 아야, 뭐 그렇게 기껏 깨먹어. 그냥 진이야, 알았지? 진이야 가자. 너 집에 가.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. 개 모임 하나? 저기 의정 씨 맞죠? 옮겨버리 보니까 한눈에 의정 씨구나 싶었어요. 치마를 입으셨네요. 치마를 좋아하는 여자는? 아 어저께 우리가 대화한 거 벌써 까먹었어요? 예?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나 이거 참 의정 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엽고 예쁘신데요. 이렇게 만나보니까 훨씬 느낌이 좋은데요. 어? 저 의정이 누나냐? 네 잠깐만 기다려.